구독과 좋아요를 부탁해요. 제발. 내가 생각하는 기법은 이게 짱이다 라고 하는 것도 올려주세요. 일단은 저는 로얄 상대 하나 올려봅니다. 자, 일단 1위는 공복빅맘 찍어야겠죠. 아, 나는 공격수인 줄 알았는데 득점자더라고. 그러면은 완전 공복빅맘이 사기 아니야. 자, 2위.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깃발을 뽑는 속도는 카쿠가 제일 빠른 것 같아요. 자, 카쿠가 제일 빠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자, 2위 누구 생각하나요? 공복빅맘 제외하고 얘가 제일 깃발을 뽑는 속도가 빠르다. 뭐 전투까지 같이 생각하면 좋겠죠. 저는 2위에 한 도플라밍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실까요? 그지? 카쿠가 진짜 그냥 뽑는 속도만 보면 제일 빨라. 자, 머쓱디, 머쓱타드. 기린 카쿠. 아프요. 스크래치면 아프. 피아 어디 아프요? 지성태. 2위가 카쿠다. 정상 에이스다. 오, 갈려요. 왜냐면 카쿠가 좀 최적화되어 있는 이유는 뭐냐면 체를 써서 한 앞으로 가는 속도가 좀 빠르죠. 예, 순간 이동하면 깃발 뽑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카쿠가 속도가 빨라요. 굉장히 빨라요. 신로우는 공격, 득점, 밸런스 고루 맞춘 갓캐예요. 나미는 없나? 역시 시드가 뭘 아는구나. 2년 후 나미 무시하면 안 됩니다. 옛날에 2년 후 나미로 제가 깃발 뽑았어요. 싱크 간지도 좋죠. 그렇지. 자, 일단은 2위에 카쿠 랭킹, 3위는 도플라밍고 랭킹합니다. 에이스 로우. 자, 4위에 로우, 5위에 에이스. 자, 이렇게 줬는데요. 반박 받습니다. 자, 반박디 받아요. 도피가 너무 높아요. 오등피셜로 그지 같네요. 4위 신로우, 네, 했어요. 5위 에이스. 3위 도플라밍고. 에이스보단 로얄 상디요? 오. 에이스보단 로얄 상디. 오, 로얄 상디. 오, 로얄 상디. 로얄 상디. 그쵸, 로얄 상디, 진짜. 키자루가 순간이동하고, 아, 전반적인 걸다 봐야 되는데, 득점자는 어쨌든 득점을 하는 게 목표니까. 에이스랑 도피 냅시다. 둘다 이동기 공격기예요, 상디는. 그러면은 상디, 로얄 상디, 에이스를 내립니다. 로얄 상디 갑니다. 로얄 상디 이름하여 로상. 자, 도플라밍고 로우 상디가 있네요. 에이스 빼고 저격왕, 저격왕이 들어가야 합니다. 로우 3등, 상디 4등. 도플라밍고는 그럼 몇 등인가요? 나 도플라밍고 5성인데? 상디 빼고 키자루 가시죠. 아니, 이게 근데 이 영상이 어떻게 지금 내가 밥 먹는 것보다 이게 지금 시청자가 없냐? 나 근데 그것 때문에 그런 거겠지? 아까 내가 그냥 밥 먹는 시간이 많이들 보는 시간이니까 그런 거겠지. 도플라밍고보다 마르코가 더 좋아 보이는데요. 키자루는 좀 애매하죠. 오호. 도피 7, 8위 정도 되지 않을까요? 도피가 많이 떨어지네. 시간 때문이라고 생각할게. 시간 때문이라고. 정상 크로커도 좋다 하더라고. 그러면 3위가 신로우고요. 4위가 로야의 상대고요. 5위가 마르코. 마르코 어쨌든 힐 기술 쓰면서 앞으로 상당 부분 전진할 수 있는 게 엄청 메리트지.
도피를 빼고 크로커를 얻은. 오. 정상 크로커다. 나 정상 크로커 썼을 뽑았을 때 그래 기쁨이 없었는데 괜찮나 보네. 정상 크로커의 장점은 뭡니까? 나는 안 써봐서. 정상 크로커의 장점. 마르코 아직 현역 짱짱맨이죠. 크로커랑 뱀눈을 보면 전 크로커를 선호하기함. 크로커의 장점 알려주세요. 정상 크로커의 장점. 적진까지 바로 갈 수 있어요? 와 진짜? 스킬이 사기예요? 크로커 빨라요. 근데 문득 든 생각인데 카쿠하고 타식이 있잖아. 삼성 타식이. 그 타식이하고 깃발 뽑는 속도 누가 더 빠를까? 스킬은 두 개 다 비슷한데. 카쿠 좋아. 카쿠 좋아. 자 카쿠 논란 나왔습니다. 지금 2등 카쿠에 대한 논란이 나왔어요. 카쿠 기절이 있어서 좋지 않나요? 그러니까 얘 스킬 돌아가면 기절시키잖아. 타식에는 체력이 부족해서 카쿠 스킬에 한방. 카쿠가 빠르죠. 물몸이라서. 그럼 누군데? 깃발 뽑는 속도 나는 카쿠보다 빠른 캐릭터 없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깃발 뽑는데 카쿠가 아주 최적화되어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 이렇게 정리할까요? 그죠? 기법이 완전히 완벽하게 최적화되어 있잖아. 정리 한번 할까요? 상디는 기법 두 번이면 피 70% 회복한대. 진짜 괜찮다. 로얄 상디 진짜 괜찮다. 버프 활용도 안 좋음. 요렇게 정리를 할게요. 득점자 순위 탑5로 놓으면요 공복 빅맘 1위. 이건 어쩔 수 없죠. 초패캐니까. 그리고 카쿠가 2위. 카쿠의 스피드와 깃발 뽑는 속도, 스킬할 때 기절 때리는 거. 예. 그리고 신로우. 신로우는 사실 밸런스가 좋죠. 공격력도 좋고 스킬도 좋고 깃발도 잘 뽑고 빠르게 뽑는다 보다는 잘 뽑죠. 네. 그리고 4위는 로얄 상디. 아까 말씀드렸듯 상디가 아주아주 깃발 뽑는데 최적화되어 있고 근데 상대의 장점은 스킬할 때 스킬 쓸 때도 공격을 한다는 거예요. 공격을 하면서 맵 건너뛰기가 가능한 진짜 엄청난 캐릭터. 상대 마르코 크로코 키자루. 이 건너뛰는 게 엄청 메리트야 진짜 이 상대가. 그리고 거기서 공격까지 빡 날려주니까. 그리고 5위는 정상 크로커입니다. 정상 크로커 괜찮다고 지금 호평들이 많은데 괜찮은 것 같아요. 이것도 뛰어넘는데 또 엄청 좋다고 하네. 또 맵 뛰어넘기. 자 여러분 득점자 순위 이제 정리를 이렇게 했고요. 공격수가 보겠습니다. 공격수는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네.